오늘은 드디어 그곳에 가려고 한다. 이제까지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세상은 전쟁이다, 반란이다 하며 떠들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까? 악령군, 흑마술파와 지루한 싸움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됐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이 싸움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게다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나 건물의 벽돌을 쌓는 게 나의 일이 아니듯이 해골이나 악한 마술사들과 싸우는 건 국경수비대나 마을 치안유지대 또는 먼 곳에 있다는 해방부대 전투원들 몫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3주 전의 사건은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심부름으로 동료인 탈리와 함께 마을 바깥 숲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숲의 검은 그림자에서 튀어나온 칼든 해골들이 순식간에 탈리의 목숨을 앗아가버렸다. 우리 마을에서 장성한 남녀는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배워야 했다. 그것이 검이든 마법이든 간에. 그러나 막상 그 수단을 써야만 할 때가 되자 몇 년간 배운 것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작정 달리고 있었다. 뒤로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 숲 중앙으로 들어섰다. 아직도 머릿속에는 해골 전사의 소름 끼치는 외침과 탈리의 불쌍한 비명이 울리고 있었다. 숨이 가빠왔고 무기를 쥔 손끝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검은 옷을 입고 작은 막대기를 쥔 해골이 갑자기 내 앞에 뛰어든 것은, 아니 그건 해골이 아니라 조그만 소녀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게는 내 앞에 물체가 검은 치마를 입은 해골로만 보였다. 나는 놀라서 발을 멈췄고 소녀도 입을 벌린 채 막대기를 들고는 어중간한 자세로 얼어버렸다. 잠시 얼마간 정적이 흘렀을까. 소녀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고 그것이 신호라도 된 듯 나는 무기를 쥔 손을 마구 휘둘러 흉측한 해골을 공격했다. 피를 흘리며 맥없이 무너지는 내 앞에 해골이 실상은 해골이 아니라 작은 소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모든 힘을 다 써버려 꼼짝도 할 수 없을 때였다. 그 뒤로 어떻게 마을로 돌아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나에게 마을 촌장님께서는 별 말이 없으셨다. 탈리가 같이 오지 못한 것을 알고는 탐색대가 떠났고 반나절 뒤 탈리의 차가운 시신과 이빠진 검 한 자루가 돌아왔다. 탈리, 너 왼쪽 손목이 없어졌다고. 너는 뭐 한 거야? 나이도 많았으면서. 탈리의 어머니만 장례식에서 한탄 섞인 한마디 책망을 하실 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져 버렸다. 작은 소녀에 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보름 동안 방 안에 처박혀 모포를 뒤집어 쓰고 떨었다. 몸 구석구석이 아팠고 떨림은 멈추질 않았다. 세상은 이제까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죽지 못해 움직이는 언데드 괴물과 검은 마술로 찌든 악한 술사가 활개치는 세상이었고 그걸 바로잡을 희망도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떨면서 지내다가 어제 아침이었다. 방 동쪽으로 나 있는 격자창으로 아침 햇볕이 강하게 비쳐 들어왔다. 전날 밤새 모포를 감은 채 몸부림치던 나는 탈진한 몸으로 침대 아래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모포의 먼지가 자욱하게 오르며 아침 햇살과 부딪혀 반짝였다. 격자창의 창살과 모포 먼지를 뚫고 비스듬히 내려꽂히는 햇살은 날카롭게 우러대는 아침새의 지저귐과 함께 예리한 창날이 되어 가슴과 머리에 박혔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푸근해졌다. 빛과 소리의 창은 내 몸에 박혀 나를 죽은 사람같이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잠들어버린 나는 꼬박 하루를 누워 잠만 잤다. 다시 깨어났을 때 더 이상 떨림은 없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알 수 없는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그 실마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저스튼에 있는 해방부대 신병훈련소로 가려고 한다. 우리의 생을 위협하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식을 거부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